똥 싸는 동안 회사 소개 나와줘. Educational Insights. 앞철자대로 그냥 교육에 집중하는 단체입니다. 아이들 교육에 관심 있으면 알아서 나쁠 거 없는 회사입니다. 오히려 좋죠. 교육용 장난감부터 여러 활동 관련 프린트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개인적으로 장난감들이 독특한 게 어른들이 쓰이는 물품들을 어린이들이 갖고 놀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색깔도 형형색색이라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기 장난감도 있지만 저리 안 치워! 어이씨. 아무튼 한번 들어가 보시길 권유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프린트 위주로 보시길 바랍니다. 사이트가 유럽 버전과 미국 버전만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네요. 다시 장난감에 집중하죠. 장난감 이름은 Design and Drill See-Through Creative Workshop Drill Toy STEM and Construction Building Toy. 이름 더럽게 길고 우지네 씨. 이름대로 드릴로 나사를 조이고 푸는 장난감입니다. 안에 플라스틱 공구와 나사가 있습니다. 전동 드릴도 있네요. 기술 참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전동 드릴을 어떻게 건전지도 없이. 더블 A 건전지 따로 사셔야 합니다. 돼지 저금통은 있었는데 이건 없네요. 회사 규모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군요. 다 펼쳐보니 색깔들이 다양해 예쁘더군요. 전동 드릴이 안 돌아가도 갖고 놀 수 있습니다. 전동 드릴은 그냥 애들 더 오래 갖고 놀 수 있게끔 넣은 것 같습니다. 애들은 기계 좋아하니까요. 제 생각에 말입니다. 판 밑에 이 종이를 깔고 그에 맞는 색깔의 나사를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명서 읽기 귀찮아서 안 읽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저 X대로 한다. 무튼 한번 혼자 해봤습니다. 재밌긴 합니다. 특히 전동 드릴로 하나씩 조일 때의 희열. 오히려 어른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겠다 생각마저 했습니다. 처음 이분은요. 개인적으로 지루합니다. 원래 레고에도 좀 관심이 적었던 편인 걸 고려하면 단순한 놀이의 매력을 잘 느끼지 못하나 봅니다. 3살 이상의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이지만 부모 입장으로서 볼 때 아이가 한 대여섯 살 때 구매하기를 추천합니다. 너무 어리면 같이 해야 하고 여러분은 하다가 피곤해지겠지만 아이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기에 놀이가 끝이 없을 거고 애들 리액션도 딱히 없고 이거 뭐야? 왜? 같은 지옥을 미리 경험하거나 함께 경험하는 거죠. 참을 수 있으면 사세요. 창의성에는 확실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종이에 있는 모양들을 제외하고도 여러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죠. 따로 무슨 놀이 찾을 필요도 없어요. 오래 쓸 수 있는 장난감입니다. 가격은 택스 포함하면 30불 가까이 듭니다. 제 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살짝 드는 의문은 과연 아이들이 굳이 이걸 집에서 갖고 놀까인데 아마 한 길어봤자 2주 봅니다. 물론 집에 있는 한에서입니다. 스마트폰이 짱이죠. 솔직히 요즘 애들에겐. 근데도 왜 제 값을 하는가 하면 이게 만일 학교와 같은 시설에 있으면 아이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제품을 갖고 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자제품은 웬만해선 쓰일 수 없으니 그 다음 가장 독특한 걸 고를 테고 그중 이게 들어있겠죠. 미국에선 홈스쿨링 가정이 워낙 많아 수업시간 중간 쉬는 시간을 가질 때 이걸 갖고 놀면 됩니다. 즉 미국에선 부모들이 사도 계속 쓰일 수 있습니다. 한인 가정들은 주로 학교로 보내니까 굳이 살 거면 다른 부모들과 조금씩 돈을 모아 자녀들 교실에 이 장난감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 하겠죠. 지금 담당 선생을 몇 년이나 본다고. 그쵸? 아니면 법에 걸리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무튼 아이들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제품이긴 합니다. 창의성이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에 더 중요시 될 건 다 아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움됩니다. 가정집에 있으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훗날 먼지만 쌓일 확률이 높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갖고 놀았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요. 참고로 Educational Insights는 재미보단 교육이 우선시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난감들에 비해 조금 재미가 덜할 수도 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 맛에 사는 거지. 알아두면 좋을걸? 난 말했어. 분명히 말했어. 좋은 정보 고맙다!